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려요. 이달의 컴백 가수, 야 정말 막강하네요. 트와이스, 마마무, 레드벨벳, 제니, 그리고 나 정말 얘네들 너무 좋아. 나의 최 원픽 셀럽5의 셔터 부탁해. 나 청량한 봄날 과즙이 터지는 그녀들이 온다. MR제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립싱크 전문에서 이제 라이브도 가능한 셀럽5, 셀파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노장 송은희, 셀파에서 서브 보컬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막장 신봉선씨, 자 인사 부탁해요. 웃지 말고 인사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빠빠빠빠빠 셀럽5. 반갑습니다. 셀럽5의 노장 송은이고요. 셀럽5의 막장 신봉선입니다. 네, 여러분 셀럽5의 네티즌들이 자체 선정한 여러 케미 라인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송은이, 신봉선, 오늘 네. 이 조합은 언나래요. 언니 라인? 아, 오늘 어떠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저도요? 그래요? 네. 오, 그러면 내가 안영미, 김신영보다 언니라서 이건 다행이다? 있나요? 저는 송은이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아, 왜? 사실 송은이 선배만 언니고 나머지는 우리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우리. 네,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언니라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셋 다 언니 동생이 있어요? 아니면 그 다 반말이에요? 아니, 다 언니 동생, 선배, 후배 네. 뭐 이런데 그런데도 우리예요. 아~ 네. 전 송은이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영철 씨 알아니까 말만 언니. 그치. 네, 저도 말만 언니. 안영미 씨한테 선배라고 부르지만 욕을 하는. 어, 네. 네 명 서로 잡들이 하는 사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정확히 네. 잡들이 좋은 표현이에요. 가끔은 송 선배도 잡들이 합니다. 네. 단점 되게 많은 거 알죠? 허점투성인 거 아시죠? 허점투성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 또 짠할 때 있고. 네. 저, 그러다 또 송은이 누나 하지 말라고. 주사 맞았다고. 안 한다고 요새. 잘 때 알지, 졸 때. 네. 단무지. 단무지 모르세요? 단무지 뭐죠? 졸다가 응. 말 거니까 놀래갖고 단무지. 아, 방송 중 방송 중에 방송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니 우리 안영미 씨랑 김진영 씨 나왔는데 뭐 안영미 씨가 뭐 다른 얘기 뭐 없었어요? 아, 안 그래도 안영미 씨랑 저랑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어제 뭘 받으러 가면서 잠깐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영철 씨 라디오 선배님 라디오 가지 언니 나 SNL 하는데 맨날 보거든. 어. 진짜. 꼴보기 싫다고 전해줘. 매주 만나니까. 네. 자기 보고 아. 맨날 헛웃음, 거짓웃음 짓는다고. 제발 너무 꼴보기 싫다고 꼭 좀 전해줘. 조금 꺼져주세요 선배님. 그러거든요 선배님. 보고 싶으라고 안영미 씨. 말로 때리는 김영철. 네. 여러분 근데 셀럽5 마지막 음원이 2019년 8월 안 네. 벗는 삽니다. 이때 두 분이 철파엠에 라이브 라임이 내가 사랑하는 라임이 그때 라임이로 왔었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아 근데 그게 마지막 앨범은 아니에요. 어, 저희가 그래요? 작년에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아, 법이라는 노래를 아, 냈었죠. 있긴 있었죠. 네, 저 우리 메스사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콜라보로 잘 먹고 네. 잘 사는 법 음원을 냈었죠. 예, 따로 자, 활동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또 음원도 음원이지만 음원 대신에 이번에 웹 예능이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아, 부러워. 그것도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 땡에서. 네. 송 대표님 사실 이 제안 받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가자 이제 어. 간다 우리 간다 미국 이제, 간다 이제 엘리, 글로벌로 간다 이제 엘리저 나갈 수 있다 어, 아니 그럼. 진짜 센 척하는 센 척해서 놀란 거 알죠? 네. 얘들아 이게 들어왔어 어. 걱정이 너무 산더미처럼 진짜 근데 방송이라서 조금 센 척하셨네요 아니 아니요 진짜 진실 속으로 진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어. 네.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몰골 네. 아 꼴보기 싫어서 선배님 여러분 그러면 아직 우리 못 본 철가루들이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셀럽은 회의 중 예고편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넷플릭스에서 제안이 왔어 넷플릭스요? 우리 집에 넷플릭스 나와 장례식장 코미디는 많이 없지 않았나? 행사나 이런 거 안 했어? 나 아니, 아니, 거기서도 통편집 되고 싶어? 왜 욕조에 있어? 지금 회의 시간인데 우리끼리 회의 하는데 뭐 어때요? 넷플릭스도 수익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 걱정을 해요 1억 2억 널 기억 아! 진짜 너무 똑같아 뭐라 쳐 씨부리 싼다 생각만 해도 맵다 매워 으쌰 으쌰 아, 어휴 씨부 들어온 거 알지?
야, 지금 뭐 반응 볼까요? 우리 유성민님 문자 한번 볼래요? 봉선 씨? 네. 셀럽은 회의 중 너무 재밌어. 어. 봉선 언니 나오시는 거 보려고 새벽에 둘째 조카 나왔는데도 안 가고 철파엔 보고 있잖아요. 뭐 봐봤자 오빠랑 똑같이 생겼겠죠 뭐. 아니 근데 지금 뭐가 됐든 맘카페에서 뜨면 이게 뜬 거잖아요. 어느 맘카페에서 올라온 댓글. 이것도 봉선 씨가 가지고 보실래요? 맘카페. 저 막달인데 웃느라 배에 힘들어가서 미치는 줄. 그리고 또 다른 초등아이랑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달린 대댓글이 아니요. 19금 내용이 나와요. 아, 예. 이거 수위 조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송 대표? 수위 조절 뭐 했죠.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삐 이런 것도 했고. 많이 했고 많이 잘라냈고. 그 자세 이런 거는 이제 뭐 아, 많이 잘라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넷플릭 땡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제 성인용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우, 영미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걸 뭐 회의 때 계속 얘기하는데 많이 잘라냈어요. 네네네. 사실 실물로 그런 각도를 처음 봐가지고 저도 약간 며칠 잔상이 남았어요 눈에. 네. 아니 지금 요즘 예능 대세가 또 신민아, 네. 신봉선 씨가 웹 예능이라서 이거는 좀 뭐 편했다 있나요? 일단은 뭐랄까 이제 방송국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편집상 왜냐면 채널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물론 저희도 타이트하게는 하려고 했지만 가장 저희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셀럽 회의 중이 분량이 55분이잖아요. 네네. 이거 어때요? 결국은 편집 됐지만 진짜 짤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던 분량이 너무 있었나요? 많잖아요. 아, 편집된 거는 많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많이 걷어냈어요. 뭐 몇 시간을 찍었으니까. 네. 네 저희가 네, 몇 시간이 뭐예요? 심지어 그 제작진 분들도 네네네. 그죠? 너무 자르기 아까운데. 자르기 아까운 것들이 많았다는데. 네. 미공개 분량 이런 거 나중에 없어요? 미공개 방송? 감독판으로요? 감독판 못 봐요. 그래 안 돼요. 네. 편집해야겠다. 59금입니다. 69. 네. 79금, 69금 뭐 예. 네. 난리 납니다. 찍찍 올라가요. 이게 네. 여러분 답답한 회의실에서 회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밥집, 대기실, 뭐 차 안 이동을 하면서 셀파가 모이면 거기가 어디든 회의실이었는데 자 그럼 오늘 비공개 2차 회의 여기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자 음악 주세요. 자 셀럽은 두 번째 회의 중 여기는 목동 SBS 11층 생방송 스튜디오고요. 셀럽5의 노장송은희 씨, 셀럽5의 막장 신봉선 씨 자리하셨습니다. 일단 셀럽5는 뭐 워맨스가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보다 과하게 포장된 건지 지금부터 팀워크 지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전에 팀1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팀원 관련 문제 마친 개수에 따라 팀워크 지수 A, B, C 나갑니다. 자 A등급 받을 자신 있나요? 아 뭐 이거는 뭐 그냥 뭐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은 나도 약간 이분이 워낙 친해서 네. 네. 자 그럼 팀워크 지수 테스트 첫 번째 문제 신봉성 퀴즈 이건 송은희 씨가 맞춰주세요.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셀럽5 팀원 신봉선 씨는 2013년과 14년에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원까지 냈었습니다. 당시 발표한 두 곡의 노래 제목은 송은희 씨가 맞춰주세요. 노래 제목이요? 네. 3. 그거 뭐지? 2. 브런치처럼. 오! 자, 또 그리고 하나 더. 하나가 뭐였니? 3. 웃어요. 우와. 웃자 웃자 웃자자. 뭐야? 아. 그런 건데? 자, 정답은 봉선이 프로젝트의 브런치처럼은 맞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웃자였습니다. 아, 웃자.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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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아, 웃자. 웃자. 어,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네.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는데 다 맞춰주셔가지고. 브런치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네. 되게 예쁜 척하면서 꼴뱅이 싫어서 꼴뱅이 싫어서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막 나. 봉선 씨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약간 이런 모던 락 계열의 노래를 좋아해요. 시티팝이랑. 네, 네. 시티팝. 근데 시티팝 장르 네. 알아요? 예예 예, 시티팝 알아요. 시티팝? 최근에 알게 됐어요. 시티팝 좋아하는 걸. 어깨가 들썩이면 시티팝이에요. 그러니까 막 추는 게 아니라 막 그건, 오, 이건 댄스고. 아니고 댄스고 쿵짝쿵짝쿵짝 이런 시티팝이에요. 진짜. 아 저기 쿵짝쿵짝 짜증 지대로다 그 톤인데. 쿵짝쿵짝쿵짝 짜증 지대로다. 어 근데 틀렸어요 하나를. 왜요? 하나만 맞췄어요. 왜요? 우짜는 틀렸으니까. 아 우짜는 몰랐어. 어 봉선 씨 당시 두 곡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곡 있나요 지금?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우짜예요. 이게 붐씨를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짜의 원조지 봉선이. 아 봉선이 원조야? 네. 먼저 2014년도니까. 근데 그쵸? 제목이 우짜인데 좀 약간 슬픈데요? 약간 반어법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짜. 오. 근데 되게 슬픈 노래예요.
봉선 씨가 약간 발라드 애호가죠. 이런 걸 좋아해요. 자, 3086번님 문자 보세요. 우리 송 선배. 근무지에 도착했는데 영철 오빠 언니들 너무 재밌어서 주차장에 앉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지각이야 지각! 들어가 빨리. 동료들이 노크하고 지나가네요. 너무 재밌나요. 고마워라. 왜 문자 중간에 코멘트하고 그러세요? 네. 아니 가라고.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잔소리해서. 문자 재미나게 읽으면 되지. 들어가. 왜 심지어 제가 오늘 노크해서 깨웠잖아요. 들어봐야 배가 없어요. 빨리 들어가요. 아니야. 지금 기대되는 문자가 많아요. 아니, 사장님이라 어쩔 수 없어. 아, 약간 송대포 마인드. 송대포 마인드. 늦을까봐 그러지. 걱정돼서. 저기요. 지금 송대표 마인드예요. 송대포 마인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요? 안 들으면 되지. 안 들었잖아. 잘한다 우리 봉설. 자, 그럼 여기서 검색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별걸 다 하네요. 네. 초록 검색창에 네. 셀렙. 셀럽이요. 셀럽 파이브. 한글 표기로 셀럽 파이브고요. 영어로 하면 셀럽이죠. 셀럽. 내 마음대로다. 셀럽 파이브를 검색하면 프로필 사진이 뜨는데 셀파 프사 무슨 노래 활동 당시 사진일까요? 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검색을 해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프사 올린 거 누구 의견이었어요? 우리 의견이죠. 우리 네 명 다? 네, 네 명 의견이고 거기에 공교롭게도 제가 센터예요. 공교롭게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공교라고 했잖아. 내 마음이야. 자, 셀리폰 이상의 중 4부에서도 팀업진수 테스트 계속해 갑니다. Stay there,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넷플릭 땡 웹 예능 셀럽은 회의 중으로 돌아온 셀럽5 송은이 신봉선 씨와 셀럽은 두 번째 회의 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검색 퀴즈 셀럽5 프로필 사진은 무슨 노래 활동 당시 사진일까가 문제였죠. 정답이 뭐죠? 송 대표님. 안 벗는 삽니다. 정답은 안 벗는 삽니다. 네. 카드가 갚아. 라임이! 라임이 정확한 가사가 뭐라고요? 내 돈 갚아. 아, 제가 뭐라고 했죠? 내 카드값 갚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멤버가 될 수 없는. 네. 멤버 자, 땡!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이 노래죠. 2019년 8월에 활동한 안 벗는 삽니다. 화이트 샤랄라 원피스의 꽃 화관. 이번 웹 예능 셀럽 회의 중 때도 입었던데. 네. 이거 셀럽 의상 보관 관리 이거 누가 해요? 각자 합니다. 각자요. 아, 각자 다 해요. 네네네. 저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에 요정 복미라고 이 옷을 또 재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 그쵸? 전에 뭐 먹다가 질질 흘려서 또 빨아서 널어놨습니다. 아, 그 이제 떡볶이 같은 거 팀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안 보는 사람이 할 때 솔직히 활동할 때 수익이 좀 났었나요? 났죠? 행사를 좀. 왜냐면 저희가 이게 초절약형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단벌로 늘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그랬고. 사실 뭐 백댄서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우리 이제 옆에 없고. 우리 댄서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뮤직비디오도 초저렴하게 찍었고. 네, 그렇죠? 식물원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수익이 이제 홈쇼핑 매출이 있어요. 되게 패딩을 팔았어요. 요정으로. 그쵸, 수익이 났었네요. 네, 진짜 수익이, 네. 정말 이 패딩이 너무 가볍다고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어요. 네, 네 거기서 막 방수된다고 상극하고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물 확 그래도 패딩을 딱 가리고 예. 어, 이제 호흡이 네. 척척 너무 잘 맞고 그 우리 아는 형님도 나왔다 가셨잖아요. 네, 네. 이상민 형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난 셀럽5 나 너무 신기했대. 왜 했더니 네 명이 오디오가 안 물려. 아 시끄러운데. 그 지금 오늘도 오디오가 안 물려. 끼끼빠빠. 네. 나는 네. 알잖아요. 네. 오디오 23년째 물리는 연예인이잖아요. 네네 알죠. 네. 저희도 뭐 예전에 SBS에서 동고동락 같이 진행할 때는 많이 물렸어요. 많이 물리고 네. 이 자리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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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정답자 또 발표할까요? 신봉선 씨. 네 정답자 992 하나님 안 붙는 삽니다. 이때 앨범 진짜 레전드잖아요. K-POP을 들썩인 미모 찢었다 찢었어. 미모가 누가 담당이죠?
약간 안영미 씨랑 저랑 투탑이 싸우고 있어요. 제가 좀 컨디션 나쁘면 안영미가 치고 올라가고, 안영미가 컨디션이 나쁠 때 제가 한번 치고 올라가고. 나 화장했을 때는 해볼만 하다. 나 받아줄 줄 몰랐는데. 네. 네. 아니 진지합니다. 오케이. 네네. 2843번님. 정답 안 보는 삽니다입니다. 저도 은현이 같은 멘토 친구 언니 있으면 좋겠어요. 점점 예뻐지는 봉선 언니. 언니도 너무 좋아요. 저희 집 딸기 메리 차차만큼 양갱이도 귀여워요. 양갱이. 늘 응원합니다. 양갱이를 아시는 거. 네. 네. 정답자 두 분께 선물 쏘고요. 자, 워맨스가 최고죠. 셀럽5의 팀워크 지수 테스트 또 계속할 겁니다. 이번엔 국회 부자 네. 김신영 퀴즈입니다. 요거는 누구든 맞추시면 되고요. 네. 음악 주세요. 자, 생활 연기 상황극의 장인 김신영 씨가 무한걸스 시절 애드립으로 터진 목욕탕 아줌마의 한 장면 준비를 했는데요. 새소리 부분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면 됩니다. 컷 주세요. 아줌마! 아줌마! 언니! 아, 언니 왜? 아니야, 언니는 2시 반 타임이야. 요구르트 하나 먹고 기다려. 사람 너무 많다. 아줌마 따불 좋게 따불. 아 따불이라도 언니가 안 하는 거잖아. 언니 2시 반에 해야 돼. 지금은 절대 안 돼. 언니 45분. 자, 들으셨죠? 신영 씨가 따불이라도 언니가 이걸 안 하는 이상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저 약간 알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로마 마사지? 아니 그 무슨 마사지야? 오이 마사지? 아니 그 무슨 요거트 마사지인가? 정확하게 하세요. 언니가 요거트 마사지를 하지 않는 나는 땡. 자, 마사지는 언니가... 맞습니다. 어떤 마사지일까요? 신봉선 도전해 보세요. 여러 마사지 한번. 스팀 마사지, 오일 마사지. 자, 송 대표 활동하고 오이 마사지, 오이 마사지. 라인이 아무거나 뱉어내 봐. 요거트 마사지. 아, 아까 얘 했어. 오이 마사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다 거, 이때까지 오이, 먹은 거 있잖아. 오이. 뭐. 이거 먹으면 약간 건강하고 바닷가에 있는 해초 마사지. 아. 야! 신봉사 우리 라이브가 결국 맞췄습니다. 그래. 정답은 해초 마사지인데 다시 컷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 해초 마사지. 아니야, 저쪽에서 요구르트 하나 먹고 기다려. 사람 너무 많다. 아줌마 따불 좋게 따불. 아, 따불이라도 언니가 해초 마사지를 안 하는 이상은 해초 마사지를 안 하는 이상은 알겠는데 이따가 오라고. 언니 2시 반에 해야 돼. 지금은 절대 안 돼. 아. 자, 우리 4347번님이 정답은 네. 해초죠. 레전드. 아~ 아니 김신영 씨는 정말 저는 이것도 들었고 네. 그거 왜 밥집 제일 바쁜 6시 반에 맞아 12시 동일. 반에 누가 이렇게 불닭 하나 오징어 볶음 하나 뭐 그거 있었죠. 있었죠. 귀여워. 아니 근데 진짜 상황극이 장인인데 즉흥적으로 나온 부캐만 몇 개죠? 뭐 다비모도 있고 밥집 아줌마 그 뭐야 새신사 아줌마. 네. 그다음에 빠지 아저씨. 빠지 아저씨도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빠지 아저씨까지 있고. 네. 다비 김다비는 저희랑 같이 민과 네. 함께 하다가 네. 상황극 나와가지고. 맞아요. 빠른 사오. 그렇죠. 우리 그때 황보 씨랑 같이 계곡에 놀러 갔을 때. 말을 다 비비자. 맞아요. 내한테 날 비가 많이 왔어. 김다비. 그렇죠. 다비모. 사실 근데 우리 봉선 씨도 애드립이 장인이에요.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그냥 한 건데 빵 터진 거 뭐 있죠? 본인 생각나는 거. 저는 뭐 모든 유행어들이 그냥 이거 하나 넣어볼게요. 이게 심심하니까 이거 넣었더니 터졌더니. 공명가왕에서 그 뭐죠? 아 리액션. 짠, 리액션 짠. 아. 그거는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네. 예, 상상도 못한. 저도 몰랐어요. 이런 동작을 한지도. 이렇게 된 거야? 네, 이은 네. 이은 기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송은희 씨가 네? 매니저먼트 하던 네. 캡사이신. 아, 네, 캡사이신 씨. 이젠 더 이상 쓰는 아니에요. 지금 매워서 눈물이 끝없이 흐르네. 아침에 일어났어. 기억은 네. 나네요. 아침에 일어났어. 또 이 음이탈이. 캡사이신도 애드립 좀 세지 않았어요? 애드립.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톤을 잘못 잡았어요. 네, 그리고 또 준비한 거에 비해서 너무 멀리 가가지고. 그리고 많이 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름 2m짜리 모자 안에 가둬놨더니 그죠 모자 때문에. 근데 표정이 안 보이니까 그분 톤이 어땠는지 약간 기억나요. 그래도 몇 번 화면을 많이 봤을 테니까. 한번 내볼까요? 안녕하세요, 캡사이신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분이 우리 라디오도 나오셨는데 네네네 맞아요. 그분이 다 괜찮은데 사는 지역 얘기만 하면 말수가 급격히 줄었던 기억이 나요. 사는 지역이요? 어느 나라 했던지 그분 기억나요? 예? 제가 루마니아. 루마니아까지 기억해요? 네. 근데 제가 그분께 애드립으로 물어봤어요. 루마니아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루마니아 수도는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수도를 몰라요. 했는데 제가 그 뒤에서 정말 나장 빠졌던 기억이 나서 몇 살이었더니 300살 컬투쇼는 307살을 나이가 잘 몰라요. 네. 와, 나 그때 진짜 너무 울었던 기억이 나서. 네, 됐는 대로. 세계관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그때 우리 라디오 나와가지고. 네,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긴 치마로 복돌 다 쓸었었죠. 네, 아, 네. 그 캡사진도 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팀목지수 마지막 테스트 셀리파이브의 도장 우리 걱정인형 송은이 퀴즈 준비했는데 이건 이제 신봉선 씨가 맞추세요. 네. 음악 주세요. 과거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송은이 씨에게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나가보니까 소개팅 남으로 누가 나와 있었죠? 너랑 지상렬이랑 김제동이랑. 정확한 기억하네요. 네. 그 자리에 신봉선 김숙 씨도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송은이 그라데이션 분노 소개팅 현장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과연 송은이 씨는 소개팅 상대남과 무엇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까요? 나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말이죠. 네네. 멀리서가 아닌 이 주변에서 한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재석 씨 어떤 동료냐면 지금 저분들하고 같이 반신욕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요 관계가. 누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겠지. 아니 싫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 그 얘기야. 그렇겠네. 아니야. 자, 들으셨죠, 신봉선 씨?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송은이 씨가 좋다고 나 사귈 수 있어?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제동이랑! 이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이건 뭘까요? 이건 신봉선 씨가 맞춰주세요. 제동이랑 어. 뽀뽀하고 싶지 않아! 와! 와, 오늘 우리 봉선 씨가 진짜 이렇게 재미없게 다 맞춰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워낙 유명한 네. 그라데이션 분노는 워낙 유명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가끔도 지금도 SNS에 알고리즘으로 우리... 떠요. 네. 그래서 네네. 봐요. 늘 맞아, 재밌어. 맞아. 이게 너무 유명한 영상이라서 요즘 MZ세대들은 저를 분노하는 아줌마로 알아요. 네. 아줌마로. 아니 사실 그때 봉선 씨랑 저랑 그때 현장에 있었고 맞아요. 와, 그날 그라데이션 분노 진짜 찐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게까지 역정을 내시는 모습을 정세계. 처음 봤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건 비하인드지만 네. 그때 따로 김영철 씨도 물론 지상렬 씨랑 김제동 씨랑 같이 있었고 따로 있다가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신봉선 씨랑 우리 셋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겹치면 좀 양보하자. 어. 아니 너무 그때 제작진들이 스타일. 정말 네. 철벽. 철벽이었죠. 저는 심지어 거기 나간다고 다이어트까지 하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신봉선 씨가 그날 저희도 했던 명언도 기억납니다. 이거 너무 극한 직업 아니냐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일단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백선을 지고 있는데 5067번님이 정답 뽀뽀 이 짤 진짜 너무 웃겨요. 제 웃음 버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솔직히 네. 네. 소개팅 그때 누가 나오길 기대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인 분들. 그냥 평범한 일반인 분들. 직장인 분들. 처음 오시는 분. 그냥 처음 뵙는 분. 우리처럼 너무 형제 같은 남매 같은 느낌 말고. 네네네. 아, 나 신봉선이 또 봉선 또 고생한다. 봉선이 옛날 강심장 나는데 신봉선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지 돈 벌어서 지가 쓰는 사람. 지 용돈 지가 벌어 쓰는 사람.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춰서 네. 팀옥지스는 B등급이 됐습니다. 아, 네. A등급. 저 때문에 B등급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셀럽은 두 번째 회의 중 셀럽5 팀옥지스 테스트 모두 마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어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이런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셀럽5 이거 도전해 주세요. 우리 셀럽은 본인들이 재미있어하는 건 일단 해보는 거야. 뭐 도전이 특기잖아요. 힘들다고 도피 회피 옳지 않아? 옳지 않아. 네. 그 톤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겠다. 캡사이신 톤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옳지 않아. 네. 루마니아 수도는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네. 자,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국민호감 셀럽5한테 우리 철가루들이 신박한 도전 과제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전해주세요. 송은이 신봉선 씨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예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받는 동안 노래는요. 자,
우리 셀럽5 더블 V 옥상 달빛 요조 선우정아 치즈 박문치 다 함께 부른 노래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법 듣고 올까요? 소원이 씨 5067번님 문자 네. 한번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 노래 가사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나왔을 때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노래 들으면서 눈물 찡했었어요. 자, 노래가 또 너무 좋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우리 정다운님은 네 셀럽5는 팀워크 너무 좋아서 팀킴처럼 컬링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올림픽 가자. 아 일단 또 영미가 있으니까. 아 영미가 있네. 영미. 너무 짜증나는 게 나는 분명 솔질할 것 같아. 스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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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퍼 빡빡빡빡 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빼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스위핑이 힘도 힘이지만 스피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재밌게 다 행복하자고 하는데 안 할래요 라뇨. 네.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근데 실시간 지금 기사 났어요. 송은이 셀레브리 회의 중 감독판 69금이라 못 만들어. 네. 근데 네. 69금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읽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정 기자님.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도전해 주세요. 신청 문자 쭉쭉 봅니다. 네. 우리 먼저 주어민트 님이 한숨 크게 들이켜고 긴 문장을 읽어내는 한 호흡 챌린지. 요거 도전해 주세요 했는데. 아,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틱톡 한 호흡 챌린지 문장인데 요거 누가 먼저 해 볼까요? 아, 저는 진짜로 원래 이거 그냥 한 호흡에 안 읽어도 틀릴 것 같거든요. 먼저 할까요? 그러면 신봉자 씨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 아유씨 틀렸다. 아, 안 되네요. 송은이 씨 가능할까요? 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랑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말인데요. 복고 말하라. 아, 못 쉬었어. 안 돼요. 소세 조금 더 길었죠. 네. 오, 노장의 펄을 보여줬어요. 아, 쉽지만 않았으면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게 써요. 생각보다는 내 기대보다. 발음도 내 정확했고. 기대보다 길었어. 예. 발음도 정확했고. 네네네. 아 이런 게 있군요. 해피믹스 3305번님은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해주세요. 네. Show me the money or 미스트로 강추. 멤버들이 워낙 재주와 끼가 많아 참가 자체가 화제가 될 듯한데 어떠세요? 아 트로트 또 저희 또 노래만 같이 가면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라 네. 그쵸. 너무 좋아하죠. 저 네. 오디션은 근데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 오은주 선배님의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아 이거는 잠깐만.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아 역시 아, 요거 너무 생 아침에 너무 갑자기. 네. 근데 너무 진지해. 오디션 보는 줄. 어, 나 지금 네. 진지했어. 한번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시즌 3 정도는. 에이 제 실력 가지고는 안 되죠. 오늘 얼마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 안 그래도 조금 화가 많은 그룹인데 이 서바이벌 하다가 터지면 아무 소리 못 말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아연님은 랩 도전해 주세요. 언니들 노래 잘하시는 건 아는데 랩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아 랩이요? 예. 요거 어때요? 랩 비자 한번 깔아드릴까요? 아, 이런 요걸 아래 예문을 하는 거 어때요? 아까 했던 거. 자 우리 봉선이 한번 갈까? 언니 토론도 해줬으니까. 헤이 헤이 예. 하.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를 벌써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 제가 이런 걸 진짜 네, 못해요. 저희들이랑 함께 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목걸이 못 받았다. 그럼 또 불구덩이에 떨어지겠네요. 네. 아니 이거 어때요? 우리 OSY6814번님이 세 분 나름 가수니까 마법의 상 화음 높이 도전? 아 화음 네. 우리가 세 분이랑 저도 김숙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음을 누가 자유롭게 제가 원음하면 안 돼요. 제가 화음 못 넣을 것 같은데 나 화음 못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화음 넣을게요. 영철씨가 넣어줘요. 본음을 하세요. 자유롭게 아까 넣었어 너 저... 아까 그걸로 해 어. 자유롭게 저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지금 뭐 번지점프 하신 거예요? 네. 아 초반에 조금 좋았는데 기록이 안 되네요. 자유롭게까지 딱 좋았어. 화음은 알아야 돼. 야 이거 우리 커피 용경 81번님이
격정 멜로물인데요. 남자 주인공을 철업기로 넣어서 김영철 씨 넣어서 셋이 삼각관계인 설정으로 연기 도전. 막 속에 고구마 꽉 막히겠다가 사이다 한번 날려주세요. 애드리브를 가능한가요? 영철을 사이에 두고 송 대표는 영철 부인. 봉선 씨는 철업기를 쟁취하는 여인. 아, 큰 여자구나. 자, 윤두준 PD가 부금을 준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이걸 지금 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얘기해봐. 이제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 뭘? 말수를 줄이라고. 자기야,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 여자 뭐야? 왜 이 여자 자기 옆에 아직까지 있는 건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봉선 씨,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제발이에요. 저도 실수로 만난 거예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저도 실수로 만난 거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 너무 시끄럽다고요. 본인이 책임을 지세요. 끝까지. 당신이 내 맘 알아? 철없다. 아침에서 눈 떠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사람 지켜보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철없던 내가 한순간에 죄로 저 사람을 안 만들 수도 없어. 대본을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저를 쟁취하는 상황인데 네? 저를 떠나보내는 상황으로 갑자기 그렇게 감정의 의식의 흐름이 글로 흘러갔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오디션에 탈락하셨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그것도 탈락이야. 라임이 우리 박혜진 씨 문자가 처음으로 오디오 물렸다. 서로 안 데리고 가려고 팀워크를 뭉갰어요. 설정이 아니 지문들을 좀 이해를 못하셨어요. 쟁취를 하려고 했는데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연기자의 또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감정의 흐름이 그렇게 자연스럽다오. 네. 네. 저만 진지했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되게 허접했어요. 우리도 진지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는데 두 분은 다른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엔 나도 진지했어. 네. 야 진짜 우리 셀레브 회의 중 진짜 오늘 2편 나오는 거죠? 아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아직 안 나와요. 언제 네. 나와요? 2편. 2편 뭐 반응이 아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뭐 찍어서 2편까지도 올라갔는데 임팩트 있게 보시라고 1편으로 준비했어요. 네. 다음에 네네. 또 나와주실 거죠? 아니 그럼요. 네. 자, 오늘 끝인사 함께할까요? 오늘 하루 업은업 지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은희랑 미나는 이제 셔라 왜 미나가 미나. 왜 미나 나 미나야 에러 에러 에러